내 심장이 쪼그라드는 꼬라지를. 그래, 내 빨리 뒤지라고. 그래가. 빨리 뒤지기를 바래서 끝날 소리야, 나. 아, 또 가오상하게 또 때리네. 아. 복수가 그 이마이나, 씨발. 이 살찐기지. 이게 복수가. 니는 뒤져야 돼. 복수가 그 많이 찼으면 니는 지금 좀 실리가 갖고 병원 중환자실에 있어야 돼. 아휴. 이 다 뭔가가. 초전자 좀 열어라. 너 다음번 여행 갈 거니까 찾지 마라. 아이고, 찾을래도 안 찾는다. 어? 전화도 하지 말고. 니나 보고, 엄마 보고 싶대. 이 지랄하면서 전화나 하지 마라. 내가 그런 적 있나? 니 옛날에 많이 그랬다, 아이가. 엄마 내 강원도로 유학 좀 보내달라고. 이어서 그 친구 강원도 친구가 조용히 해라. 알았다 잘못했다. 만두도 다 쏘고. 자 만두도 줄게. 그거는 쫓기 창피해. 네 약점은 이제 내가 알았다. 너 썰 듣고 싶나? 응? 썰 듣고 싶나? 초전화 좀 눌러봐라. 강원도 스토리 이야기 해줄까? 어? 강원도 이야기 해줄까? 하... 아휴. 김각권님께서 갈각권님에게 참 아휴. 자, 우리 아프리카 담비님께서 자 100개 예 통곡팬까지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우리 담비님 100개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덩프리카 담비님께서 100개 통곡팬까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형도 첫사랑이라는 게 있다. 형도 첫사랑이라는 게 있고, 어? 당연히 형도 형을 이제 좋아하던 여자들이 왜 안 있었겠냐, 그지? 아마 못생겼지만은, 형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었지. 형이 예전에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,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, 응? 학교를 다니다가, 응? 이제 그 여학생한테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. 이사를 가야 된다고.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시내가에 앉아가지고 토끼풀로 이제 반지 만들고 머리띠 만들어주고 그래 이제 이야기했지. 그래가지고 이제 전학을 갔어. 전학을 갔는데 그 여자하고 이제 이별을 하고 그래가지고 전학을 갔는데 계속 이제 그 여학생이 생각이 나는 거야. 부산에서 엄마 여기서 나 학교 못 다니겠다. 엄마하고 내하고 거리는 멀리 있지만은 이 여학생을 생각하니까 잠도 못 자겠고 공부도 안 된다. 나 다시 강원도로 보내달라. 응? 공부 열심히 할게. 엄마가 안 된다 하더라고. 여기서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어라 부산에서. 그렇지만 뭐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내 눈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 당시. 그래가지고 뭐. 전학을 갔지. 전학을 갔는데 이제 전학을 가가지고 이제 가기 전까지도 이제 그 여자 날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지.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전학을 이제 갔는데 난 가고 이제 그 여자 집 앞에 찾아갔지. 찾아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. 근데 저 끝에서 이제 형 1년 후에 선배하고 같이 손을 잡고 오더라고. 그 미친년이 내 전화가 와서 딴 남자 만난 거지. 그래가지고 그날은 이제 강원도에서 탈출하고 학교 때려치우고
뭐라고? 아, 그 여자가 전학 가기 전에 형한테, 무슨, 어? 장독을 들고 왔더라고, 장독을. 응? 장독을 들고 와갖고, 나무 밑에다가 구덩이를 쳐 파더라고. 니 뭐하라 그랬던 말이야. 오빠, 10년 뒤에 만나자. 어? 10년 뒤에 여기서 만나가지고, 장독을 열자. 근데 거기가 이제 저 재개발이 들어와가지고 그 나무가 다 없어졌어. 재개발이 그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 산을 다 깎았어. 그래가지고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. I believe. 아니 우리 형님들 뭐 믿기나 말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싫어합니다 형님들. 예, 싫어합니다 뭐. 뭐 제가 형님들한테 그런 거 뭐하러 거짓말 하겠습니까? 그렇게 해갖고 끝났지.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는 뭐 삐삐가 있던 시절인데, 그 여자는 집이 형편이 어려워하고 삐삐는 게 없었단 말이야. 그래 뭐 하여튼간 연락이 안 됐다. 연락이 안 됐는데, 전학을 결정하고 이제 넘어가니까는, 다른 남자하고 이제 그 아직 사귀고 있더라. 그래서 다시 나는 학교를 걷어차고 나왔지. 그래서 나는 사랑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. 믿거나 말거나다. 믿거나 말거나야. 아니 뭘 뻔뻔해. 네 얼굴이 뻔데기다 이 뻔뻔한 새끼야. 아니 뭐 사랑 이야기 내가 이런 거고 거짓말 뭐라 할 거냐? 어? 아이고. 귀여우세요 형님. 그래 고맙다. 아니 무슨 벌구예요? 장래희망 드라마 작가인가? 아, 당연님 아닙니다. 예, 예 무슨 드라마 작가입니까? 제 있었던 이야기를 푸는 건데 뭐. 아휴, 그 여자는 지금 좀 어디